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쓰는 거랑 발음이랑 다르면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은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국물이라고 썼지만 발음은 국물 이렇게 되는 게 교체.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축약. 축약의 예는 뭐 있을까? 국화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그흐가 합쳐져서 크가 되는 거 국화. 두 의문 중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탈락은 예를 들면 아, 난 네가 너무 좋아. 하지만 실제 발음은 좋아. 히읗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게 탈락. 두 의문 사이에 음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습니다. 첨가는 얘가 뭐 있을까? 솜 더하기 이불 했더니 어머, 밑에도 나오는구나. 솜니불 이런 식으로 니은이 첨가되는 거. 선생님,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야.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니은이 생긴 거니까 첨가가 맞지. 예를 들어 여덟은 여덟로 발음이 되는데 겹받침 중 비읍이 탈락해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탈락 밑에다가 마이너스 1. 솜이불은 솜니불로 발음이 되는데 니은이 첨가되어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첨가 밑에다가 플러스 1. 나머지는요. 축약은 두 개가 하나 되는 거니까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1. 교체는 늘어나지도 줄어나지도 않죠. 풀마 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라는 문장을 보면 커서는요. 사전에서 찾으면 크다지. 크어서야.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커서. 의가 없어졌죠. 의가 탈락됐다라는 걸 찾기 힘들어요.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거죠. 밑줄.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라는 말. 이 말이 어려울 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 뭐라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 좋아라고 쓰지 않고 조아라고 쓰는 건 의문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거야. 반영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의문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의 끝의 모음, 아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아어가 탈락하는 경우, 말 더럽게 어렵게 해놨네. 가, 아, 서. 어떻게 써요? 가, 서. 용언의 어간, 아가, 아를 만나면 두 갠데 하나로 줄어들지, 없어졌어. 이러한 경우, 다음에 용언의 어간, 으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 옆에다가 쓸까? 김치를. 담그아. 그러면 어떻게 써? 김치를 담가. 용언의 어간 으가 아를 만나면 으가 없어지고 담가 이렇게 오는 거.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있냐? 하늘을 날 더하기 니 나니 라고 하면서 리을이 없어지지.
이러한 경우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색깔로 구분할까? 음운 변동의 표기를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쓸 때, 가서, 담가, 나니 라고 쓴다고, 쓸 때. 어간의 끝소리 느무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 끊어.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신발을 신고. 발음은 어떻게 되어?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발음되지만 표기할 때에는 어떻게 표기해? 신고. 된소리 안 되게 쓴다고. 어간의 끝소리 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탈락하는 경우 앞에 좋아 썼는데 다른 거 쓸까? 저기 벽돌을 쌓아. 발음은 쌓아. 히읗이 탈락하지만 쓸 때는 히읗 살려두어. 이때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커서는 한번더 쓸까? 크. 어, 서. 으가 어를 만났으니까 탈락해서 커, 서. 쓸 때도 커서, 읽을 때도 커서.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커서의 경우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써도 발음은 이렇게 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게요. 엄청 쉬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표기에 반영된 거는 소리 쓰는 거랑 발음이랑 똑같은 거 찾으면 돼. 니은은 쓰는 거랑 발음이랑 다른 거 찾으면 돼.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깊이 잠든 것 같은데. 기억은 소리랑 표기랑 같죠? 서라. 떠. 똑같지? 꺼. 많은. 너는. 좋네. 쓴 대로 그대로 읽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읽어요? 끊어라 하면서 히읗 없어졌지. 다음, 가서, 가아서 줄어든 대로 얘 소리 나는 대로 쓴 거네. 얘도 기억이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가아서.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괜찮았을 텐데.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신발을 신고. 발음과 다르죠. 독서로 쌓음. 발음과 표기가 다르죠. 가을빛을 담고 표기와 발음이 다르죠. 괜찮지. 그렇지 않은 건 2번. 위로 올라가죠. A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풀잎 확인할게요. 풀 더하기 잎입니다. 니은 첨가가 되죠. 풀잎.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풀잎 느르가 겹쳐져 있으면 풀잎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첨가, 여기 사이에서 교체, 여기에서도 교체, 첨가, 교체. 아, 첨가, 축약이 아니라 교체. 의문의 개수는 어쨌든 첨가가 되면서 플러스 1, 여기는 또 맞고, 1번 달라. 2번 흑화덕 볼게요. 흑화 덕그 흑화 합쳐져서 축야 아참 저기 르 그에서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흑화 덕그 흑화 합쳐져서 흑화 덕 이렇게 되죠. 여기 요 사이에서 탈락 한번 여기에서 축약이 한번 일어나게 됐었지. 그러니까 탈락 한번, 축약 한번.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 건또 맞았고. 다음, 맞춤 옷 볼까요? 맞춤 옷. 일단,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맞춤 옷에서 마에다가 디귿 받침이 되겠죠? 맞춤 오에다가 디귿 받침. 교체가 두번 일어났습니다. 다음, 연음에 의해서 마, 추, 맛, 추, 못. 연음은 아무런 음운 변동이 아니야. 그래서 교체가 두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체만 있었으니까 의문이 줄어들 일이 없지. 그대로. 옛 이야기, 옛 이야기.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옛 이야기. 니은 첨가에 의해서 옛 니야기. 비음화에 의해서 옛 이야기. 교체 한번 있죠? 첨가 한번 있고요. 다시 교체 한번 있죠? 교체랑 첨가만 일어났지, 첨가가 있으니까 음은 늘어났겠지. 4번 정답. 달맞이 꽃은, 어유야, 너무 막 썼네. 위에다가 그냥 저는 쓸게요. 달, 마, 지, 꽃.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달, 마, 지, 꼬에다가 디귿 받침. 연음이 일어나서 달, 마, 지, 꼬에다가 디귿 받침. 여기에서 교체가 한번 일어난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교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정답은 4번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주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동작에 의해 당하는 건 피동. 능동, 피동, 주동, 사동 나오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거 피동에 관련된 문제다. 혹은 사동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주어를 찾아서 주어에 동그라미 해놓는 거.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동 표현은 주로 어근의 접사 이히리기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어근을 활용해서 피동문을 바꿉시다. 시험 문제가 잘 풀렸다. 오, 맞아. 풀, 리, 었, 다. 잘했어. 다음, 그의 글은 나에게만 읽혔다. 일, 키, 었, 다, 히 붙인 거 잘했어.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안다에 기, 얻다. 어우, 잘했어. 날카로운 칼날에 무성하던 잔디가 모두 깍, 이, 얻다. 이히리기 붙였네. 잘했어. 우리 운동장은 가끔 주차장으로 운동장은 이용되었다. 이용 되다 얻다
다, 되다, 당하는 거니까 피동. 어우, 잘했어. 답이 없나? 아니죠. 정답은 3번. 왜냐? 친구가 안겼어. 피동은 당하는 건데 친구가 안김을 당한 거야? 아니, 나에게 뭔가를 안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겼다의 이 기는 피동전미사가 아니라 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동전미사야. 사동이야, 사동. 피동 아니야, 사동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 14번은 흐리멍텅. 네가 무슨 얘기하는 줄을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아직 중세 국어 한 적은 없으니 얘는 잠깐 내비둘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니들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 거예요? 11월 거예요. 11월이면 배웠을 때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3월, 6월에는 없어. 중세 국어.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사는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의존명사는 띄어쓰고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띄었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12시, 104호, 5층. 2024년 이럴 때는 붙였습니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안개꽃 밖에라고 되어 있죠. 얘네를 띄었을까 붙였을까 했는데 밖에라는 말 앞에 안개꽃 명사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 붙여 쓰고 밖에 조사야. 조사라서 붙였어야 합니다. 조사는 붙였습니다. 그런 얘기 있나요? 여기 있죠. 41항에 적용해서 안개꽃 밖에 붙여라고 정정해야 되겠군. 잘했네. 정답 1번. 2번. 너만큼이요. 만큼을 붙일까 띄었을까 했는데 너 정체가 뭐야? 대명사 체언이죠. 그러면 붙여 쓰고 만큼 조사라고 그래. 이렇게 조사라고 그러는 거야. 체언이면. 그러니까 조사는 붙였습니다. 역시 41항에 적용해서 너만큼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틀렸지. 1,000원짜리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죠. 단위를 나타내는 거 뭐? 원이지, 원. 1,000원짜리로 정정해야 되겠군. 아니요, 짜리는 조사니까 앞에 말에 붙였어야지. 그러니까 천 띄고 원짜리. 얘 맞는 거야. 맞는 걸 틀리게 고쳤지. 3번 탈락. 다음. 어찌할 줄. 어찌하다가 뒤에 오는 뭐뭐한 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이 줄은 정체가 뭐야? 앞에 말에 꾸밈을 받는 관형어가 필요한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얘기 어디 썼더라? 42항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띄고 줄 몰랐다. 이게 맞아. 맞는 거왜 고쳐? 기다리던 백신이 7연구실에서 개발되었다.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 7 연구실 단음절 한 글자씩 이어진 단어가 연달아 온 건가? 아니야.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1번. 요렇게 확인 됐을까요? 네, 일단 정치.